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파트 여행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오늘 여주 실록사를 거쳐서 횡성, 그 다음에 주문진, 거기서 바다도 시컷 보고 회도 먹고 그렇게 올 거예요. 이게 원래 해마다 봄, 가을로 제가 동네 이장리를 보면서 추진했던 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이 풀리고 그래갖고서 또 어르신들도 한번 바람 쐬고 싶다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지금 어렵게 추진해서 가는데요. 하여튼 오늘 하루 어르신들하고 즐겁고 재미난 그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천 고속광장에서 새차 버스도 지금 마을 앞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그 7시 반까지 모이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어르신들도 나오고 이제 우리 같이 여행 갈 주민들도 나오고 할 건데요. 오, 기분 좋게 아주 새 차를 보내주셨네. 최신형으로. 응. 있잖아요, 다 받아. 아니, 안 가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여기 주위에 돌아다니.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셔. 자, 실록사에 도착을 해서 입장료를 내고 지금 경례를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보는 거 싫어. 엄마. 오우. 언제부터 붙었으니까요? 오늘 아정이 끝날 거예요. 이게 지금 불르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어저께 저녁에. 저거 땡겨서 찍어. 문도 저 닫잖아요, 나중에. 근데 여기는 공통이라고 하고요. 저 안쪽 위에. 여기는 나중에 불 끝나면. 얘 너 나와봐, 이제 나도 찍게. 나 찍었어? 응. 아니, 이것도 찍어줘. 아니, 나 이거 유튜브 찍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응. 지금 잘 나오고 있었죠, 우리. 나? 우리 분회장님도, 어머 세상에, 이렇게, 불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 그래. 여기 우리, 도공 사장님하고도 한번 이렇게 포즈를 취해보셔. 예. 네, 유명하신 분들. 자, 여기, 자, 도리TV라고 유튜브에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요. 네. 출연료는 못 드리고, 네. 예. 네. 네. 됐습니다. 여름나라서 상태에 왔습니다. 여기는 여주 동해 마켓이에요. 참 잘왔네요. 멋져요. 금숙현이랑 명옥현이랑 명숙이랑 셋이 왔어요. 공예품 같은 것도 뭐 많네.
핸드폰 거래. 네. 아, 네.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도자기 작품들도 있고 별게 다 있네요. 여기 잘 해놓으셨네. 자, 이런 소품들도 도자기로 다 이렇게 한 게 많네요. 저 한두 번 튕기는 거니까 저기 계속 튕기지 마라. 자, 횡성에 오늘 그 점심 먹을 박현잔의 도덕밥집을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어르신들은 가서, 아, 우리 딸이 저 지키고 있네. 어르신들은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처음부터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저 까먹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실례. 실내도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고. 아, 더덕 정식 2만원짜리인데 상당히 잘 나오네요. 육회하고 요거 육회 손 건들긴 했죠. 육회하고 불고기 그리고 각종 더덕하고 산나물이 잘 어우러진 1인당 2만원짜리 더덕 정식입니다.